이번 영상은 실업체를 큐어링했을 때 수축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할 게 있는데 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큐어링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액체화됐던 게 고체화되면서 경화가 되면서 수축 현상, 그러니까 사이드가 오그라드는 현상은 있습니다. 무조건. 사실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실업체를 했을 때 실업체를 난 잘 발랐는데 큐어링을 하고 나오니까 여기 끝이 하얗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. 그거는 컬러보다 시럽젤이 투명하기 때문에 눈으로 수축되는 것이 더 잘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. 한마디로 젤 컬러를 바를 때 경화를 거쳐서 나오면 수축 현상은 있다.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맞다. 그렇지만 시럽젤은 시럽 특성상 컬러보다 색깔이 연하기 때문에 더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거. 그래서 그 이론을 이해하신 다음에 시럽젤을 바른다 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똑같이 제가 뭐 요거는 발라볼게요. 우리 원래 시럽젤 바르듯이 바르고 자 수축이 생긴다면 어디가 생기냐면요 여기가 가장 많이 생겨요. 프리엣지 부분과 이 사이드.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사이드 부분을 조금 더 양을 많이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런데 사실 사이드 부분은 금방 넘치고 시럽젤 특성상 많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. 그래서 사이드 부분은 사실 옆으로 바짝 당겨보지 않는 이상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프리엣지 부분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칠해주는 게 시럽젤에서는 필요합니다. 그러면 수축이 될 때 더 두껍게 발랐기 때문에 바짝 올라갈 게 덜 올라가게 되고 색깔도 조금 더 진하게 발랐기 때문에 눈으로도 수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시럽젤을 바르실 때 수축 현상을 없애고 싶다? 없앨 순 없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게는 할 수 있다.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시럽 컬러를 도포하고 반드시 잊지 말고 정면에서 봤을 때 한 번 더 정면을 칠해준다. 그러면은 수축 현상이 위로 올라갈 때 정면이 확 위로 올라가지 않고 조금 두껍게 발렸기 때문에 덜해 보일 수 있다. 요것을 명심하고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시럽젤을 도포를 하고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끝에 부분은 한번 정면에서 더 두껍게 발라줬습니다. 큐어링을 했는데도 수축 현상이라고 할 게 없이 굉장히 고르게 잘 발라졌습니다. 내가 시럽젤을 집에서 바르면서 항상 의문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끝에 여기 부분이 끝까지 발랐다고 발랐는데 하얗게 됐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수축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정면에서 프리엣지 부분을 한 번 더 도포해서 두껍게 발라주셔서 시럽젤의 수축 현상을 조금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